햇빛이 나서 우산을 쓴 게 아니, 우산이래. 양우산을 쓴 게 아니래요. 비, 아니, 갑자기 날씨 이렇게 쨍쨍한데 비가 왜 와? 여기로 꺾어서? 어디더라? 아니, 비 진짜 많이 오는데? 야, 뚜껑 버릴까? 아니? 나 먹고 싶다. 소중히 담아줘. 불백을 먹으러 왔습니다. 왜 누가 아, 충동처럼 들어왔어. 메뉴 전날부터 엄청 찾아댔는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계란찜이야? 맛있겠다. 먹어. 왜? 드세요. 아니 오늘 커피 왜 이렇게 쓰지? 기분 탓인가? 부드러워. 왜? 치즈가 너무 맛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응. 이걸 찍어주는 거 아니었어? 내 맘이야. 근데 이 약한 물에 굽는 게 좋을래? 왜? 이거 너무 약해? 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굽는 건가 해야 돼? 나 소고기가 먹고 싶어. 나 원래 소고기 안 좋아하잖아. 소고기야? 어. 소고기가 생겼다고? 어. 왠지 이래? 여기 느낌말이 고프네. 어, 마늘, 야, 마늘 진짜 매워. 그래? 내가 먹어본 마늘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 그래? 응. 이거는. 왜 내가 다른 것보다 하지? 아, 이들이 더, 4일이 더 빠졌구나. 뭐라 하고 있으면 내 말만 할 거야. 커피. 떠먹어야 되나 봐. 한이 있네. 뭐죠? 아, 저 하하오 이거 홍콩에서 먹었어. 내가. 이거 맛있어. 뭐야? 진짜 맛있어. 이게 아마 라이스 페이퍼 같은 만두피에다가 새우 이렇게 넣은 그거일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없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치 파티 같은 거 해줘. 뭐 시켰지? 탄탄면. 큰일 났다, 야. 이게 하고 맞아, 이거야. 이게 가지 어쩌고 저쩌고. 와, 뜨거워. 야, 조심해. 아니 김윤아 회사 이사 왔잖아. 배웠어. 뭐야 걔 빨리 오잖아. 백조 먹으러 왔습니다. 김윤아 사이버 사오겠지? 이거는 얘로 퍼야 되나 본데? 아니. 우와. 뭐 왔어? 야, 크루아상인데 니가 좋아하는 크루아상. 와, 씨. 여기도 크루아상 있다. 그니까. 연유 크림빵? 잠깐만, 정신 차려봐. 잠깐만. 하야 제일 브랜드?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거 뭐야? 정신 차리지 말고 고르자. 야, 여기 크루아상 맞네, 니가 좋아하는 어? 크루아상. 촉촉 브레드래. 만드래? 야! 왜? 너 정신 차려. 커피가 딴 건데 기분 좋아. 나만 그러냐? 약간 딴 거 같기도 하고. 맛있어? 좀 큰가? 먹을 수 있겠다? 봐. 해가 너무 뜨거워요. 봐봐. 진짜 예쁘다 색깔. 그니까 완전 파스텔 톤. 근데 원래 해가 이렇게 개빨리 넘어가냐? 그니까 언제 나와? 막국수 빈대떡 숟가락으로 받쳐서 가져가. 이게 그게 불이야. 이제 안 가. 10초래잖아. 나 갑자기 이거 왜 하는데? 야. 아니, 뭐야? 왜 안 가, 얘?
뭐지 이거? 쟤 왜 이렇게 느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열심히 밟아도 저만큼밖에 안 나가는 거야? 관두자. 어 왜? 왜? 이래서 고양이 간식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영호다. 그거 왜 줘? 아 귀여워. 야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아 눈썹이 엄청 왜? 길어. 나이가 좀 많나 봐. 뭐라고? 야, 저기 봐 저기 봐. 저 한번 찍어봐 성갈모. 뭐라고? 아 씨 나 저렇게 말 잘하는 고양이 너무 신기하다. 우리 유자는 말 진짜 안 하는데. 손으로 왜 안 뜯냐고 그렇게 대놓고 있는데. 알았어. 제부도 가는 길에 배고파서 라면 먹고 갈 것입니다. 대안은 가을 그치, 10월이 제철 아니야? 지금 뭐 해장을 먹지 말랬지. 어떡해 내가? 그래 제두리칸. 우와. 우와 이게 소금 들어갖고 위에 크림이 어. 크림이 소금인가? 아메리카노에 어쨌든 간에 소금 우와. 돌체라떼 같다. 그러니까 뒤집힌 돌체라떼. 천천히 가면 나야 좋지. 왜냐면 나 속도가 많은 게 좋거든. 이 노래 되게 희한한 거 같은데. 뭐야 컬렁탕. 얼마 전에 핸드폰 바꾸면서 핸드폰 사은품처럼 갖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요가 팟을 사러 왔거든요. 편집 다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집에 오는 길에 이거 택배 가지고 와가지고 택배를 풀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에콤에서 보내주신 퓨어카밍 앰플 마스크인데 이게 이번에 리뉴얼 돼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 버전도 제가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이것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고 인스타그램에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마트에서 물 되게 많이 사왔는데 이거를 사와봤어요. 애플폭스 사이다라는 과실주래요. 이거를 산 이유는 얘 4개를 사면 이 귀여운 맥주 컵을 증정해주기 때문에 샀습니다. 박스는 다 버리고 얘만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랑 칠리 토마토 스파게티. 저는 또 매운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미트 파스타. 제가 원래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엄청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렇게 갑자기 스파게티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마트에 간 주 목적은 요가할 때 입을 옷을 사려고. 이거 스포츠브라 데이즈 거고 이마트 데이즈 거.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입어봤을 때 여기 밴딩이 약간 뜨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냥 싼 맛에 있는 거니까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는 너무 귀여운 유자고 아까 집에 올라오다가 고양이, 노란 고양이를 만났는데 전 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후다다닥 숨어가지고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유자 듣고 있니? 유자 한마디만 해봐. 피하지 마. 잘 잤어? 잘 잤냐고. 너 맘대로 이게 너 그 게임하는 거 그 고양이한테 나 고양이 키우기 그거? 오 미안합니다. 지금 알아 먹었습니다. 아 비어있는지 몰랐어. 맛있어? 개 느낌 메탈 나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골라 아니네 리 이거야? 리치 레드 비트 어. 코프네인이다? 이게 루꼴라 이 샐러드가 아,
아니, 고기에 간이 돼 있고 고기가 맵다. 고기가 있는 부분은 진짜 맛있는데 고기가 없는 부분은 별 맛이 안 나. 고기가 맵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오면 먹는데 굳이 내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나오면 먹긴 할 거야? 아 진짜? 너 멋지다. 난 나와도 안 먹을 거거든.